안녕하세요, 보건왕입니다. 오늘 영상은 1900년부터 1920년까지의 영상을 컬러로 복원한 영상입니다.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. 1909년 2월 순정황제가 서북순행에서 돌아온 후 그해 10월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이 됩니다. 그리고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. 오늘 영상은 이 당시인 1900년부터 1920년까지의 백성들의 생활 모습들을 흑백이 아닌 컬러로 복원하여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이 흑백이 아닌 컬러이기에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 또한 컬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